시작합시다. 니처 아 시키세요. 뭐야? 이상. 니처에서 오아파스. 자연은 우리 주변에 존재한대요. 우리 주변 모두에서 존재한대요.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자연은 이해를 받는 거지. 자연은 영감을 주는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데 뭘 가지고서 영감을 주는 거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영감을 주는 거야. 그리고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그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준대요. 근데 어떤 모든 것이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대. 그쵸? 그렇죠?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e things in a new way. 자연은 또한 제공해 주는데 provide A, B, B, A를 제공해 주다. 아까 supply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감이야?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영감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의 활동은 근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자연의 기반을 두고 PP 형태로 써줬죠. 체크하시고 자연의 기반을 두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활동은 수동태 불리워지는 것이 허 A, B 구조 A를 B라고 부른다. 얘가 수동태가 된 거지. 그럼 뭐라고 불리워지는 거야? IO, 미미크라이라고 불리워진대요. 모방 기술, 자연 모방 기술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그쵸? 비스탐 is derived life from the Greek word bios, meaning life, and mimesis, meaning imitation. 이 용어는 유래가 되어진 건데 어디로부터 얻어진 거냐면 그리스의 단어인 바이오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오스가 어떤 바이오스냐? 의미하는 ing, 의미하는 바이오스. 뭘 의미하는? 삶을 의미하는 바이오스라는 그리스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미미스는 뭘 의미하는 거야? 모방을 의미하는 미미스와 삶을 의미하는 바이오스로부터 유래되어졌대요. 됐죠? ING 체크하세요. 아키텍트 who use a biomimicry look at nature as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건축가들이네. 어떤 건축가들이야? 바이오 미미크레이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바라보는데 자연을 look A as B는 A를 B로 바라본다. 자연을 뭐로 바라보는 거야? 이두석의 성공적인 공학자라고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 공학자가 어떤 공학자냐? 이미 대답을 생각해낸 공학자라는 거지. 근데 무엇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의 일부에 대한 해답을 이미 생각해낸 성공적인 공학자로서 자연을 바라본대. 그치? 지금 위에 이렇게 S 동그라미하고 복수라서 복수 동사 썼지? 그리고 이만큼 가로치고 나면 얘가 본동사야. 그래서 복수라서 복수 동사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successful engineer 얘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사를 단수 동사로 써놨죠. 얘는 목적격 반대 명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 careful with the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to learn how they work. As a result,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그들은 세심하게 세심하게 연구하는 거야. 뭐를? 식물, 동물, 그리고 다른 자연의 측면들을 세심하게 연구한대.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네들을 세심하게 연구한다는 거지. 저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건축가. 그 결과 걔네들은 have been able to find, 찾아낼 수 있게 되었대요. 뭐를?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공학과 건축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 아니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대. 공학, 건축가들이 이런 자연을 연구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체크하시고 빈칸 순서 삽입 문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의문 어순 체크하시고 how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제대로 썼지? 요 안에 목적을 썼잖아, 그지? 그 다음에 됐죠? 'Becoming beauty of nature', 자연의 곡선의 아름다움. Sagrada Familia, Familia is an inner stretch in Barcelona, Spain.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본 적 있어? 책이 혹시 나와 있어? 되게 멋있어. 엄청 멋있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나뭇가지처럼. 우리 보통 기둥 만들 때 집 지으면은 여기 기둥 이렇게 그냥 만들고 말잖아, 그치? 근데 얘는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 건물이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요. 이따 설명 나와요. 파밀리아는 거대한 교회,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교회예요.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 Gaudí,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설계된 교회는, 그지? 설계된 교회는 PP 체크하시고 ING 쓰면 안 됩니다. 설계된 교회는 뭐 중에 하나야?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에 하나래. One of the 복수명사 체크하시고 One of the 복수명사, 복수명사. 그 다음에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92 and Gaudí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이 놀랄만한 빌딩의 건설은 1882년에 시작이 되었대. 과거 시점 유사도 있어서 과거 시제 써야 되지. 현재 말이 불가능해서. 그 다음에 가우디는 떠맡았대. 뭐를? 책임감을 떠맡았는데 뭐에 대한 책임감을 떠맡았냐면 그 건축의
디자인을 에 대한 책임감을 떠맡았다는 거지. 언제? 1883년에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그 건물은 여전히 건설 중에 있대요. Some people of the Sagrada Familia and others said it, but nearly everyone is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 어떤 사람들은 파밀리의 그 교회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그거를.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버린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그 교회의 독특한 디자인에 의해서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공 때 써준 거 체크하고 매력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매력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 some others, 여기 the others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쏘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some the others 써버리면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t은 파밀리아 교회를 얘기하는 걸 거고 it은 파밀리아 교회의 독특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였지. 그죠? 가우디는 믿었는데 뭐라고 믿었냐면 모든 건축가들이 should root 조사해봐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뭐를? 자연을. 뭘 위해서? 영감을 위해서.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을 한 피지컬을 믿어온 거예요. 그는 선호했는데 자연의 물체에서 발견되는 곡선들을 무엇보다 선호했냐면 인공 물체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직선보다 선호했다는 거지. 자연물의 곡선이 인공물의 직선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Prefer A to B. A보다 B를 선호하다. 그리고 분사가 이렇게 수식해보는 거지. 자연 물체에서 발견되는 곡선. 그리고 선인데 어떤 선이야? 인공 물체에서 발견되는 직선. 이렇게 BP 형태로 써줘야 되지. 발견되는 거니까. 그지? 이러한 선호도는 보여질 수 있는데 어디에서 보여질 수 있냐면 모든 그의 건물들에서 보여질 수 있대. 뭘 포함한 빌딩들이야?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포함하는 모든 그의 빌딩에서 볼 수 있대요. 보여질 수 있대. Many parts of the church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합쳐버렸대. 뭐를? 이미지와 형태를, 자연의 이미지와 형태를 통합시켜버렸다는 거지. 그죠? 여기는 지금 얘가 분사로서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는데 포함하는 빌딩이니까 ing를 써줘야 되지. 그리고 얘가 지금 복수라서 여기 복수부터 써준 거예요.
문장 섞인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church spires atop a wheat field that resembles fruit. 예를 들면은 그 교회에 어떤 청탑이 꼭대기에 위치되어서 있는데 뭘 가지고서 꼭대기에 위치되어서 있냐면은 뭐 청탑이 뭔지 있는데 뭘 있나 봐. 굴을 가지고서 꼭대기에 위치되어서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굴은 뭘 닮아 있냐면은 과일을 닮아 있대요. There are obstacles carved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 and spiral stairs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 또한 거북이들이 존재하는데 그 거북이들이 어떤 거북이냐면은 기둥의 토대 속에 조각이 된 거북이들도 존재하고 또 뭐도 존재하냐면은 바다 생명체의 껍데기를 닮아 있는 나선형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계단도 존재한대요. 지금 이 동사를 하나로 얘 주어 얘 주어 이렇게 읽는 거야. 얘가 주어 1번, 얘가 주어 2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얘가 복수지. 복수잖아. spiral stairs 복수잖아.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처럼 안에 있는 동사도 복수 동사로 써줬어요. 그죠?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특징, 사그라드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천장일 것이에요. Gaudi designed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 to resemble trees and branches. So visitors who look up can feel as if they were standing in a great forest. Gaudi는 설계를 했는데 기둥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교회 내부의 기둥을 설계를 했는데 뭐하도록 설계를 했냐면 나무와 나뭇가지를 닮아 있도록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방문객들인데 어떤 방문객들이냐면 그걸 바라보는 방문객들은 느낄 수 있는데 마치 뭐처럼 느끼는 거야? 그것들이 그들이 숲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아까 내가 나무처럼 그린 기둥 있지. 그걸 보면서 나 숲속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 지금 가정법 과거로 표현을 했지. as if 다음에 지금 과거 동사 썼잖아. 그치? 과거 동사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면은 이거는 가정법 과거 시제로 쓴 거고 만약에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and people를 쓰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야. 그럼 이거는 마치 지금 뭐뭐 하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그때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졸업을 자빠져 있네. 미안하세요. 그냥 모르겠어. 하든지 말든지. 더 라이트야. comes wit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even resembles the light of a beaming sword a leaves in a forest.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작은 구멍 그 모든 천장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오는 빛들은 심지어 닮아 있는데 뭘 닮아 있냐면 빛을 닮아 있는데 어떤 빛이냐면 숲속에서 나뭇잎을 통해서 비치는 빛을 닮아 있대요.
그럼 자연물을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거지. 커리어는 구조 자체가. These three like columns are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그러나, 여기 문장, 여기 붙여놔. 문장 삽입 가능해. 문장 삽입 가능해. 그러나, 이러한 나무 모양의 기둥들은, 장식을 위한 것만은 아니래. 장식을 위한 것만은 아니래. 그리고, 지금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단수라서 여기 단수로 썼지? 그지?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의 동동사, 이만큼 가로치고 나가면 얘가 동동사잖아. 동동사도 마찬가지로 단수동사 썼어요. 그리고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 ing 뭐 하는 능동의 형태를 썼지, PP의 형태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Inspired by trees, Gaudi named the columns a single base that split off into branches near the top. 나무에서 영감이 얻어진 가우디는 주었는데 기둥에게 뭘 준 거야? 하나의 토대를 준 거야. 근데 그 토대가 어떻게 되는 토대냐면 쪼개지는 토대인 거야. 뭐로 쪼개지는 거야? 나뭇가지처럼 쪼개지는 나 아까 그림 그려준 거 기억나지? 천장 근처에서 나뭇가지처럼 쪼개지는 하나의 토대를 기둥한테 준 거야. 설계를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가우디가 영감을 얻은 거니까 PP업으로 써줘야 되지? 그지? 이것은 이 기둥은 허락해주는데 그 프렌치들이 서포트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너를 천장을 지지하도록 도와준대. 더 잘 모함으로써 분배시킴으로써 그것을 이겨내. 이렇게 해놓고 지붕을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에 파주이 쏠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기둥을 만들면은 파주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에만 쏠리니까 무너질 확률이 더 높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e forms, he was able to design a building that is both beautiful and functional. 가우디는 자연 형태의 우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는 설계할 수 있었대. 빌딩을. 근데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인 빌딩을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연물의 어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로우 모형식, 목적어, 투부정사. 중요하지.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because, 여기다가 because of 같은 정치사 쓰면 안 돼서. 그리고 지금 얘가 단수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전에도 단수 동사를 썼어. 그리고 여기 지금 비동사 뒤에 형용사 뭐 두 개 왔지? 여기 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lesson from insect. 곤충으로부터의 교훈. The East Gate Sanctuary is an office building and shopping complex in Harare, Zimbabwe. East Gate Sanctuary는 사무실이고 쇼핑 복합단지. 짐바브웨에 있는 1996년에 죄송합니다. Built in 1996, it might not be as visually impressive as the Sagrada Familia.
1996년에 지어진 이스트 게이트 센트리는 아마도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대. 뭐만큼? 사그라다 파미니아만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는 있대. 지금 얘도 문사구문. 그것이 지어진 거니까 빌트라는 PPM을 쓴 거지 빌딩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만큼 뭐 한 거지? 그지? SS 부분. 그러나 그 빌딩은 훌륭한 바이오 미미크리의 예시래요. Due to the hot climate of Harley, air conditioning system can be very costly to install, run, and maintain. 뭐 때문에? 하늘의 뜨거운 기후 때문에 그 냉방 시스템은 매우 값싸대요. 뭐 하기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기에 매우 비싸대요. 그죠?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he building's architect Mike Pierce turned to termite mound for an alternativ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딩 건축가 마이크 피어스는 턴투 어디로 관심을 돌렸대? 어디로 관심을 돌렸대? 흰개미 언덕으로 관심을 돌렸대. 뭐에 뭐로써? 대안으로써 흰개미 언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지. 여기 뒤쪽에는 기껏 못 쓰고요. 왜냐면 전치사니까.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여서 여기는 콘스턴트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기에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termite mounds are large construction built by certain termite species. 흰개미 언덕은 거대한 거대한 구조물인데, 어떤 구조물이냐면은 특정 터마이트 종, 그러니까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이래. 만들어진 거니까 PP 썼지? 그지? 만들어진.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 뭐를 믿고 있냐면은 그 언덕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Constant flow of air.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수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목적어절이지. 근데 지금 여기 구조가 완전하니까 이 자리가 왔을 수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 멍멍한 상태를 유지하다. 여기다 부사 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each mound has a network of holes referred to as chimneys. 각각의 그 언덕은 가지고 있는데 구멍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대. 뭐라고 일컬어지는? 굴뚝이라고 일컬어지는 구멍의 연결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집 본 적 있지? 개미집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연결망이라는 거야. 수멍들의 연결망이잖아. 그치?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계속해서 흐르니까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각각의 마운드는 거대한 중심의 굴뚝을 가지고 있고 작은 외부의 굴뚝도 가지고 있대. 근데 그거는 땅과 인접한 굴뚝이라는 거네. 그치? 내가 아까 그림으로 그려줬지? 땅과 인접한 작은 수많은 구멍들도 있고 가운데도 엄청 큰 굴뚝이 있고, 그치? 그 굴뚝이라는 게 통하는 그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치나 다이어그램 뒤에는 항상 단순 명사가 와야 되고, 만약에 얘네가 주어로 쓰였다 그럼 동사도 단순 동사를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단순 동사 썼네. 그치? 명사도 단순 명사네. 그치? 그 다음에 일컬어지는 거라서 PP 형태를 썼죠. 그래서 일컬어지는 거. 그리고 얘를 바꾼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복수니까 여기 복수 동사 쓴 거예요.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